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타 드림랩의 초현으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목 좀 어때요? 제목이 좀 어떤가요?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 어떠세요? 우리 파릇파릇한 이발을 곧 하신 분 같은데 어디 미용실 가세요? 제대로 갈까요? 예.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거 가능한 거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한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곧 취미가 되다가 그게 나중에 자기의 한 영역이 되면 확장이 가능해서 그게 하나의 자기의 사업적이 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책 1페이지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네. 이따가 보통은 좋아하는 일이 돈 버는 일하고 되게 밀접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게 꼴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김영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강의 주제가 뭐냐면 예술 경영입니다.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생활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지금 몇 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또 김영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예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윤상호 네.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계차 선생님인데 네, 오늘 참가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로 꼭 한번 시즌1 마지막 때는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일곱 분들을 다 모셨기 때문에 8회차 강연은 제가 원하는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강연이 오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 이름은 추현호라고 하고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공부는 이곳저곳에서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공부는 제 인생에서 어디서 공부했을까 제일 기억에 남았을까요? 대학교? 대학교? 어디서? 선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해봐요. 경북대? 아니 어디서? 캠브리지요. 제가 안 봤대요. 제가 어디서 공부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을까요? 제 눈을 보고 말해봐요. 그죠? 하이스트? 아니. 유치원 때요. 제가 동네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공부했던 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와 압박감 때문에 공부가 그닥 재밌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공부는 좀 압박감이 많았고 특목고를 갔는데 특목고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열등감에도 시달리고 또 실패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또 원하는 내가 갔던 대학이 나쁜 건 아니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그런 열등감과 또 실패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내 인생에서 나한테 많은 것을 줬다기보다는 많은 걸 뺏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제 인생에서 오늘 오신 우리 윤상호 교사님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또 동기이기도 한데 한 20년 이렇게 본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분들이 제가 인생에서 학교에서 만난 제일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그러니까 knowledge라고 하죠. knowledge. 그것은 저한테 그닥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사람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이력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사람들이? 학벌 보잖아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죠?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꼬리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학벌이 또 심하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청소년기 시절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깊이 있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벌주의에 사이다 보니 좋은 학교에 가야겠다, 수능을 쳐야겠다,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갔더니 이 학과가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뭐가 와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와요? 이 현타와 멘붕이 오죠. 대학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학과 공부는 대충하고 학과 공부가 아닌 것들을 엄청나게 탐색을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게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그런 시기를 저도 조금은 보내왔습니다. 대학교 기간 동안.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었던 거는 좀 목표를 좀 빨리 찾았던 감이 있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철학 중에 하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20대 아주 깊은 가슴속에 있던 DNA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사전 질문에 추 대표님 사업에서 돈 벌기 전에 돈 어떻게 버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돈이 나한테 온다라고 내 생각을 했어요.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치 있는 걸 하면 돈이 나한테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벌었던 돈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생겼던 돈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일터는 이마트에 보안 그 앞에 서가지고 까만색 옷 입고 인사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일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쉬웠을까요? 제가 출근하지 5일차에 선배님이 저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저를 야 너 서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차려라고 서래요. 차려 섰어요. 이렇게 너는 재수가 없대 나고 나와 재수인데 나도 몰라 나한테 너는 재수가 없대. 제가 왜 재수가 없을까요? 라고 되물었어. 되물었더니 이 새끼 완전 미안해요. 네. 개념이 노탑이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저를 지하실로 불러내가지고 괴롭혔어요 저를. 여러분 원래 사회생활 이런 겁니까? 예,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좋은 직장이 아닌가 봐요. 네, 농담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거죠. 제가 원래 보안일을 하고 보안일을 좋아하면 거기 가서도 밝고 즐겁고 했을 건데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그게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사람들 대할 때도 그냥 비맨들맨 했겠죠. 구타 유발은 일부는 저의 그런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벌 수도 있고 아주 즐겁게 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기억을 되돌아가 보니까 제가 더 빨리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용돈 받는 거 말고요. 제가 형님하고 어릴 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 몰래 군고구마 통을 이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몇 개를 사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1번 고구마 통 4명, 2번 고구마 통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를 돌렸습니다. 겨울에요. 고구마가 그때 한 박스에 한 4만원, 5만원 했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고구마가 있다만 한데 이걸 썰면 몇 조각이 돼요? 한 두세 조각이 나오죠? 두세 조각이면 돈을 3배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10,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세 조각을 나누면 3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재료를 사서 뭔가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를 내게 되면 곱하기 3배의 돈이 된다는 게 신기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팔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다방에 갔어요. 다방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들고 다방에 가서 손님들이 커피 마시고 계시잖아요. 고구마를 팔았어요. 다방에 있는 손님들한테.
손님이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카페라고 그러고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고기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파인애플 이렇게 들고 와요. 칼 들고 오면 안 사주죠. 근데 파인애플 들고 와서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데이트라고 했으면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삽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6학년 그럴 때여서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소녀소녀 가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고구마를 막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한테 들키기 전까지 한 두해 개월 동안 그걸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탕진을 했습니다. 뭐에서 탕진했을까? 그 어린애가 수백만 원을 벌었어요. 현금 다발을. 그 어디다 썼을까요? 술 먹었을까요? 뭐 포켓몬빵 같은 거 사는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한 5-60만 했어요. 그거를 또 10대를 사가지고 렌트를 했어요. 친구들 중에 그걸 못 가진 애들한테 내가 50만대를 사가지고 한 달 뷰를 줄 테니까 뭐 얼마를 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CD까지 사가지고 CD를 돌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제 첫 사업이었습니다. 재밌었을까요? 그때 재밌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난 게임은 좋아했는데 아 이렇게도 돈이 벌린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수능을 치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갔던 그곳에서의 돈벌이는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주도 못해서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한 게 별로 없는데 그때 그게 포기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박차고 나왔어요. 일 못하겠다고. 월급도 안 받아야 되니까 나 일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월급 받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회사에 가도 그냥 대표로 어떤 되게 좋은 그런 스타크 옵션을 받고 주인 같은 그런 형태로 일을 했고 아니면 창업을 했고 그 후로는 그때 그 당시 곧 느낀 그것 때문에 제가 20살 때부터는 돈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창업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창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대를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20대 때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있는데 여기 뭐죠? 자유.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뭐가 자유예요? 어떤 게 자유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정말 자유롭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아마 이런 의미에서 손을 못 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간이라는 것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되고 내가 공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면 즉 인간이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정말 자유로운 거고요. 세 가지 중에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면 때로는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대 때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사람에서 극한의 자유를 느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 공간,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 말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뭘까요? 돈. 돈. 돈이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그렇죠? 매주죠? 일탁이죠? 네. 또 그러면 시간으로 자유해주고 공간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돈을 내고 갈 수 있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가는 경험 자체도 달라지죠. 2등석을 타고 갈 게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갈 수 있죠. 또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죠. 맞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일 아침 나를 직장에 가기 싫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너무 극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사상을 끄덕이세요.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격하게 출근하고 싶지만 않게 만드는 그 인간 말입니다. 그 인간의 내 인생에서 없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왜 그 인간이 있는 곳에 우린 가야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죠. 돈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생에서 많은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까놓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주제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선물 같죠. 선물. 돈 좋아하세요?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는 손 들어봐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나는 돈이 조금 좋아. 아, 좋아요. 나는 돈을 증오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 분 얘기시면 슬픕니다. 아, 좋아하지 않으면 끌려들지 않습니다. 좋아해야 돼요. 일단 보시죠. 제가 그러면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이제 오후가 뭐예요? 아유 참, 예, 아, 예, 참, 예. 롯데가 이제 20살이 좀 지났을 때고요. 좀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서울입니다. 롯데는 하얏트 호텔인데 아주 자유롭게 살았어요. 돈 어떻게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유롭게 살았고, 20 중반 때는 이런 여행들을, 극한의 여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태는 또 바카스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한 21일 동안 이 길을 걷는데 걷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하루 12시간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땡볕에?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많이 걷지 마요. 21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발톱이 3개가 한 번에 발톱이 빠지고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요. 운동화를 세 개를 밑창에 다 떨어져서 갈아신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짓을 왜 할까요? 이거. 이때 동아제약이 이제 바카스를 만드는 회사라서 동아제약에서 돈을 다 대고 전 세계에서 144명을 뽑아서 남자 72명, 여자 72명 뽑아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이 20대 중반에 이제 바카스 호텔을 제가 한기에 선발이 돼가지고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나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마산에서 너 좀 그러니까 어디 갔다 가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이야 이거 참 요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좀 지나니까 집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간판에 걸어가는데 마치 색이 말이에요. 차가 이제 멈춘 세상. 걸어가고 옆에 애들만 내가 이걸 왜 지우는 척하면 서로 욕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포기할래 그러고 나 아무도 포기를 안 해. 쪽팔리거든. SBS 다큐멘터리를 막 찍고 있는데 1번 포기자로 찍히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고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먼저 포기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포기를 안 해. 근데 이 집이 다가오는 거야. 근데 제가 생긴 거는 좀 막 대놓게 생겨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밤에 저희가 다 텐트 치고 자거든요. 거기 학교 같은데 옆에 있는 애가 막 코를 막 거는지 얘는 또 내 룸메야. 그 텐트 룸메야. 코를 하나도 안 빼지고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코를 이렇게 내가 누나한테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일간을 한 숨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는구나 싶었어요. 땡볕에 한숨도 못 쳤었는데 어지럽고 말하면 사람 돌아 이렇게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배낭을 20kg를 메고 가는데 또 저희 조에 장애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팔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저하고 이름이 같았어요. 이름이 같으면 또 애착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가방 힘들면 누구한테 줘요? 가방 힘들면 누구한테 줄까?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봤지만은 왠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사람. 그렇지. 힘이 셀 것 같잖아요, 낙타처럼. 그게 막 낙타처럼 힘이 셀 것 같은 거 저한테 물건을 다 주는 거야. 현호야, 네밖에 없다고 주는데. 이게 20kg를 한 처음에는 10kg만 주더니만 그 다음날에 15kg를 주는 느낌인 거야. 그 다음날 아예 벗고 난 다 주더라고. 그래서 앞뒤로 그걸 매는데 아 진짜 눈이 두근 돌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발톱도 하나 빠진 것 같고 포기할 면목도 좋은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친구 괴롭히는 것 같고 포기할까 하다가 그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쓰면서 일기를 썼는데 어찌됐든 이걸 이제 다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전라도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요즘은 지역 감정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좀 많이 옛날이었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니까 나를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투도 다르고 뭐 걔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 허벌 뭐 아주라는 뜻이 very much 그래서 허벌이라고 하더라고. 허벌 칸들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눈 뻥뻥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경상도에라고. 그래가 군생활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 또 그때. 탈영 따라해봐요. 탈영 탈영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 군생활을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가 제가 살았던 방인데 아 요즘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우리 그 윤소연님 우리 중위로 전역하셨는데 그 침대 있었어요? 침대 없어 저런 거였어요? 좋은 데 살으셨네. 예. 네. 여기 보면 이게 평상인데 여기 요만큼 공간에 제가 자는 곳이에요. 여기서 군생활 2년 거의 지금 자대 위치 빼면은 1년 10개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빵 자리거든요. 요 끝에가 이제 이등병 자리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생기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에서 책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이 1년 10개월 동안 엄청난 거를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 왜냐면 모든 게 통제되어 있고 환경이 불편한데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환경과 관계없이 멘탈이 강해지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전역했고 그해에 제가 두바이라는 곳에 삼성에서 820m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브루즈 칼리파라고 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전국에 12명을 뽑아서 두바이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에서 돈 받는 일은 아니고 어려운 애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 치료해주는 심리연구소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바이에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거를 뭐 어떻게 편지 같은 거를 자소서죠. 그걸 잘 써가지고 뽑혔어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가서 두바이에서 있는 동안 저는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스키장이 생기고 여기 세계에서 가는 오픈 피팅이 생기고 아주 척박한데 뭔가가 생긴다는 걸 보면서 아 상상한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또 깨달은 거죠. 20대 때 이런 경우 하다 보니까 아 저는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분야에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하면 그 준비가 아주 빠르게 어떤 리월드를 줄 것이라는 이 환상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게 부동산 주식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지금 버전이고요. 그때 저는
스피드 리딩이라는 훈련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원서를 제일 빨리 읽는 트레이닝이 있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분 밑에서 500일 동안 책을 어떻게 빨리 읽는지를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뭐 엘빈 토플러 뭐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원서들하고 영어로 된 책을 스피드 리딩 하는 걸 그때 배웠고 이런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많은 곳들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된 곳에 가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한테 다양한 돈을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었던 게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자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돈을 세팅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를 한 40개국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고 사업을 한두 개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30대가 됐어요. 제가 30대가 돼서 느낀 것들은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을 왜 느끼게 됐냐면 배우고 나니까 계속 공부만 하면 어때요,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잉여인가? 잉여인가?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왜 쓰지를 못하는 비계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무조건 써야 되겠다. 하나를 배우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서 창업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고 싶었던 출판사업도 시작을 하고 하고 싶었던 카페, 레스토랑 사업도 시작을 하고 하고 싶었던 교육 사업도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것들은 실패를 하고 어떤 것들은 제법도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부러울 곳 있으면 앞두는 제 마음에서 보면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망설였던 거예요. 망설이는 그 1분 1초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사기꾼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좋아하는 일 찾으세요. 좋아하는 일 찾으면 조금 돈 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꾼이나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로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그 수많은 점들이 규칙성이 없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점들을 이어붙이는 건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업을 이제 좀 제법 진행을 하고 2016년도에 소셜 엔터프레너라고 하는 MBA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 돈 버는 게 전부였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좀 공허한 거예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느낌. 이거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돈 이꼴 마음의 충만이라면 돈은 수단이 아니라 꼭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돈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한데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맞습니다만 돈이 이꼴 해피니스는 아닙니다. 그거를 저는 조금 빨리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소셜 엔터프리너, 소셜 벤처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카타 드림랩이고 요거를 또 창업하기 전에는 또 공부를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이 분야에 하고 그리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죠. 2018년도에. 지금은 카타 드림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 그 회사는 뭐 나름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제 14개국 직원이 함께한, 글로벌 조그만한 그런 컴퍼니고, 되게 많은 일들을 지난 5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30대의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거를 한 장표로 표현한다면, 전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의미도 뭐가 있죠? Victory, could you speak this one? Can you see? Farla? Yes, this one. Failure? Yes, what's the meaning of it? What's the definition of failure? Yes, meaning. When you try something but you get, for example, lose, it's a failure, unsuccessful trying. Yes. Something. 어떤 걸 시도를 했는데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fail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실패로 가는 게 필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배워서 자기를 개선을 시키고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 루트를 계속 따라갔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해서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철저하게 배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게 돌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성공이 있기도 하고 내가 예기치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모두 계획되는 대로 안 된다는 걸 이때 배웠고 계획을 안 해도 잘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죠. 근데 그건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고 그 자체로서 느슨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게 되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용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꿈에는 어떤 게 필요하죠? 어떤 일을 우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더 큰 목표는 많은 사람이 필요라. 더 많은 사람을 이 여정에 같이 동반시키려고 하면 내가 그릇을 커야 됩니다. 내 20대 때는 내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면 30대 때 책임을 다한다는 건 이 같은 목표와 같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브로그라 분주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20대보다 더 치열한 다시 성장하는 삶이 제 목표입니다. 20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여유가 있고 훨씬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 훨씬 많은 것들이 픽스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 이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뭐 공무원들만 해도 한 거의 한 7, 8천 명을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간절히 원했던 걸 이루고 났는데 여전히 불행하고 이런 반복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 이건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근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요걸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한번 써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종이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 있는지 딱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만 써보십시오. 이성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요.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의식적으로 나 이거 좋아해야지라고 하는 거 말고. 떠올랐죠? 오케이. 그리고 잘하는 거 두 가지만 써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그 같은 곳에 있다면 맞아, 트라이앵글 부모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안에. 근데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두 가지만? 보통 사람들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쓰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요거를 적을 때 많이 망설이세요.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건데 요거를 많이들 못 적어요. 근데 이거는 왠지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이거는 왠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즐겁고 이거는 그냥 잘하니까 좀 뭔가 기분이 좀 뿌듯하고 좀 그렇죠? 근데 인생은 요 세 가지 지점에서 요 어떤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면 단축이 될수록 발견한 그 시점부터는 인생이 다음 단계로 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긴 인생 살아가면서 이 스타가 이 별이 하나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인을 잘 하시는 선생님 디자인을 좋아하세요? 디자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왜 그렇죠? 왜 디자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다른 걸로 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뭔가 경제성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압박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건 따로, 취미는 따로. 근데 돈 버는 것과 취미와 잘하는 게 일치된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광적으로 몰입을 하고, 광적으로 몰입을 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빠른 리워드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찾는 것 자체가 아주 소수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수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들은 하나만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한 번도 줘보지 않은 거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20대 때 낯선 곳에다가 나를 던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커리어 가방이나 배낭이 딱 떠오르고 뭔가 구석대 먹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릴렉스하고 그런 느낌 떠오르죠? 근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움도 있지 않아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과 설렘은 붙어있는 거죠. 동전양면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뭐가 있길래? 여행을 가면 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익숙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가면 오히려 새로운 나를 만날 것 같지만 가장 낯선 곳에 가면 가장 나다운 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감정,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생각,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익숙한 자신을 만나게 되죠. 저는 40개국을 돌면서 매 순간 남다른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매 순간 똑같은 나를 만났던 것 같아요. 새로운 풍경 앞에서도 나란 존재는 어떤 뭔가 그런 느낌이었고, 어느 곳에 가서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하다 보면, 아, 나라는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노출의 폭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여정은 무한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사전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일부러 이 내용들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2부 때 저희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 사전 질문지에 담아놨던 질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건데, 1부 때 들었던 내용들을 잘 연결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좋은 강연은 마지막에 아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판을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부 때 이걸 들으면 아주 개똥철학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올 거니까 한 10분 정도 바깥 공기도 쓰시고 맛있게 좀 마시고 쉬시고 8시 10분에 2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네. 네, 2부 때는 이제 앞에 여러분들께서 사전으로 주셨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현장으로 질문 주셨던 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다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회사 관련, 그리고 사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마인드셋 부분,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질문들 속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타 드림랩의 형성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박대문님, 네. 일단 콰타 드림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2018년도 5월달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가 사회적 효과 육성사업이라는 것에 제가 선발이 되었고, 그 사업에 선발이 되면서 돈을 사업화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2018년도에 제가 했던 것은 콰타 드림랩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은 진로를 찾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진로 교육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여는 일을 2018년도에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들을 초빙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강사를 초빙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고, 어떤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고, 다른 곳에 어떤 강의를 하는지를 보게 되고, 강사를 초빙하는 과정이 저희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를 데려올까부터 어떻게 이걸 펼쳐나갈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로우를 할까, 이런 2018년도에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저희가 육성사업이 대구에서 40개 팀이 뽑히는데, 대구대학교하고 그 당시에는 북성호우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우상을 서울 가서 받았는데, 제 회사 교육회사로는 유일하게 우상을 받고 졸업을 했고, 이 우상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회사에게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해서 2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구에 또 유명한 수성구청 있죠, 교육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고, 그런 굵직굵직한 이런 B2G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 쪽으로 민간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수성구의 교육센터를 오픈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몇 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알이 또렁또렁하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쿼타도 이제 올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난해까지 거치고 올해 사회적 기업을 전환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답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특정 기업들이 비대화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왜 특정 기업들이 비대화될까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건 불가분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한 기업들, 작은 기업들도 보호받고 또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런 경쟁에서 제가 차별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본다던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사회적 구조가 불평등한 불공정해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해가 주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어떤 꿈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입찰을 하고 싶은데 입찰 기준 조건 자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입찰 자체를 못해서 늘 작은 사업만 하는 거예요. 크지를 못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하고 같이 공동수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안 된다 이런 불평에서 그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이게 왜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업 부분인데요. 1부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으로 수익 내기 전에는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은 끝단에 있는 거고요. 중간에 자본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당 폐해를 맞는 게 근로소득이고요. 자본소득은 자신의 어떤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시스템에서 돈이 나오는 게 사업소득입니다. 투자소득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사업소득을 일으키고 있는 곳에 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벗는 거죠. 배당금도 있을 수 있고 주식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매매 차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근로소득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는요. 근데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처음에는 과외 같은 걸 했을 때는 돈이 되게 작았어요. 그 몸값이 작은 과외 선생이었죠. 근데 이게 연차가 많아지고 뭔가 이 스펙이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동네 공방 수준의 과외 선생이었다가 나중에는 기업을 코칭하는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뭐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다가 나중에는 건당 엄청나게 한 100배 이상을 뛰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값을 올리는 게 근로소득에서는 제일 빠른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축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지금 주거도 그렇고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그만큼 빨리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즉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본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투자의 모양은 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 돈과 숫자에 대해서 그건 나하고 다른 일이야. 나는 그 몰라도 돼.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돈을 지금 잡지 않으면 돈이 내 인생을 잡는다라는 것을 20대 때 빨리 깨닫고 근로소득만의 돈이 다가 아니라 투자소득, 자본소득도 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우리 청년센터에 지갑 트레이닝 이런 거 가르치고 있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거 다 끌고 와서 공부하세요. 네. 오늘 제가 그 얘기 할 건 아니니까 다. 이런 부분이 사업 준비 과정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사업은 회사는 매출을 통해서 매출이익을 올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회사가 매출이익이나 경영이익 말고 투자회 수익과 투자회 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이죠. 우리 회사가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뭐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4억 있다고 칩시다. 4억을 팔았어요. 땅값이 확 올랐네요? 그게 수익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 엄청난 수익이죠. 때로는 이 영업의 수익이 회사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CEO는 물론 경영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아니 돈이라고 하는 회사의 돈도 그렇고 개인의 돈도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플로우를 흐르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업에 더 녹아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이제 좋아해서 또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거 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치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하려고 하셨나요? 혹시 대표님도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순간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사기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힘든 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로 돈을 던집니다. 대충 다 말아먹어요. 말하면 또 던집니다. 또 말아먹어요. 한 100번 말아먹는다고 칩시다. 이 사람 사업 힘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죠. 자신이 열심히 벌은 돈을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점포를 가지고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그 소중한 조그만의 돈으로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내 뜻과 다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래요? 대출 받고 빚내가지고 투자 받고 친구도 돈까지 다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요. 그치. 금방 되게 격렬하게 목을 껐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만큼 힘든 게 사업입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많은 이번에 그 성서의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이 공장 주인들이 많이 자살하셨어요. 그만큼 힘든 게 사업입니다. 사업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죠. 힘든 순간도 많고. 근데 이 자체를 사업가는 당연한 사이클이라 생각하고 올라갈 때는 겸손하게 내려갈 걸 준비를 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걸 희망하면서 계속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사업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 13년간 사업을 하면 느꼈던 것은 분명히 이 고락이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조직도 만들고 돈도 넣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뭐가 뻥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철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그 철학이 없으면 삶의 철학, 인문학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 행복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나한테 소중한 건 뭘까? 힘든 순간에도 나는 왜 이러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블랙홀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돈 버는 것만큼이나 마음 건강을 잘 추려놓으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빛이 나는 겁니다. 힘든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적 사고가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허당들이나 진짜나 잘될 때는 다 잘됩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잘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잘하려면 멘탈이 달라야 됩니다. 평소에 아까 그런 복잡한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 자신만의 철학 이런 것들 필요한 이유입니다. 괜찮나요? 네. 네. 너무 길게 하고 있죠? 짧게 할게요. 아, 네. 전 좋아요. 네. 본인이 좋으면 안 되고 이 사람도 좋아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창업 부분입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창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창업도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또 좋아하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창업은 나를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죠. 만약 내가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나를 풀로 쓰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창업은 나를 맥시멈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놓아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위에 사장이 나를 괴롭히는 건 용서 못하지만, 제가 사장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괴롭힐 나는 나를 괴롭힐 권리가 있다. 그게 제 창업가의 마인드입니다. 괴롭힌다는 게 사이코도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싶으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의 한순간도 호투로 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진짜 휴식이 꿀맛 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또 아이러니한 답변인데, 좋아하는 것만으로 창업을 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잘 될 것 같은 거를 창업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돈이 급하거나 캐시카우를 빨리 만들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검증받은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먼저 사업화시키고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것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파 가고 피자 배달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침마다 울면서 피자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말도 안 듣는 거 알바생들 관리하고 좋았겠어요? 혜리 그거 좋았습니까? 싫죠. 근데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건 당장 캐시를 만들어줘요. 캐시를 만들어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에 도전할 여백이 생깁니다. 제가 사업했던 그 플로우를 보면, 처음에는 생계형 창업을 했고, 그 다음 컨텐츠 사업을 했고, 그 다음 기호상품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생계형에서 하고 싶은 걸로 좀 이렇게 바뀌어온 거죠. 지금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생계형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섞어서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로 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걸 또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의 계약직이 싫다. 선생님,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계약직인데요? 우리 계약했잖아요. 여기 만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100년 전에 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 기간은 대부분 100년 미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도 해지당하는 사람도 있죠? 슬프지만. 원래 인생 자체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죠.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규직이란 말만 할 뿐이지 물론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죠.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잘리는 겁니다. 경기가 불황하고 불안정하고 어떤 구조가 불안정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러시는데, 우리 윤상원 선생님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선생님 되셨는데 퇴직 안 하신다 하시거든요. 지금 산업기사, 전기기사 좋은 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끝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서 중도에 나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뜻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안정이라고 하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환상인 거죠. 원래 인생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처럼 풀려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그 순간순간에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거라고 인생을 생각하면 환상적인 것에 대한 걸 버리게 되면, 디폴트가 불안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 스타카토처럼 경험을 자산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을 놀면서 오지도 않을 정규직을 준비하는 것보다 저 같은 5년 동안 단기 계약직을 5번 하겠습니다. 그걸로 내 자신을 키우고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정규직화 시키겠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그게 저의 사업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이런 게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고, 내가 능력만 닿는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단점은 능력이 없으면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창업도 또 팀으로도 창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럼 또 다양한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이 어렵죠. 그럼 어려움 속에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대표가 제일 쪽팔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표가 제일 쪽팔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월급 뭐 좀 주고 가야 됩니다, 대표는. 그때 일해야 돼요. 대표는 빚을 내서라도 월급 줘야죠. 월급을 안 주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거는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표로서 제일 쪽팔릴 때는 월급을 작게 줘야 됩니다. 월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작게 주는 것 자체에 내 쪽팔려야 되고, 월급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가 대표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직원으로서 열심히 할게요. 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 부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복한 창업가라면 꼭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13년 동안 사업을 했다 보니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한우미만 쭉 파가지고 지금 회사를 매각하고 한 1000억대 부자인 친구도 있고, 뭐 부자로 치면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환우물을 파진 않았지만 되게 또 다른 형태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때로는 나 자신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좀 많아요. 창업가로서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내가 오늘 또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사무실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설레임이 어느 순간 죽기 시작하면 그 창업가로서 영혼을 잃은 거죠. 그 설렘 하나가 그 모든 힘듦을 잊게 하거든요. 대표가 마치 끌려가는 다람쥐통에 다람쥐처럼 빨래통처럼 돌아간다면 그거는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는 직원들이나 팔로워가 다 힘들 때도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비전을 줘야 되고 끌어당겨야 됩니다. 팀원들이 그런 대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보태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소통이 안 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찢어지고 때로는 나가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힘들게 만든 이 조직 자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팀원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은 미안한 얘기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와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을 끝까지 잡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둘 다에게 고역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눈을 키워야죠. 아니다 싶으면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맞다 싶으면 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마인드셋 부분입니다. 일이나 창업이나 시험을 이제 또 준비하다 보면 과연 잘 될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들 때 어떻게 떨쳐내고 또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수박 생각하지 마. 수박 생각하지 마. 뭐 생각했어요? 사박? 아, 이거 나시나루가 아닌데. 아, 역시 창의적이야. 보통은 수박 생각하지 마 그러면 수박을 떠올리고 X표를 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코끼리가 떠오르고 X표를 치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안 될 거를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될 것만 생각합니다. 또라이 기질인데
될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합니다. 이게 많이 쓰지 그래요. 이거 안 되면 응해야지, 안 되면 응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방어벽을 치고 어떤 프리퍼레이션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대체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드는 쪽 에너지를 쓰는 편입니다. 그럼 불안감 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불안감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불안감과 믿음이 증폭, 불안감과 그런 불혹이 증폭이 되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겨를을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한번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이 회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면 떨쳐보내거나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자각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셀프 어웨어런스라고 해서 자기 인식 능력이 좋아야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가만히서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돈 다 투자해놓고 달달이 월급 나가고 월세 나가고 돈 계속 피처럼 빠져나가는데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안 안 할 수 있겠어요? 불안 안 할 수 있는 마인드 구조를 갖춰야죠.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달라야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인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직원들 마음 어때요? 화가 나죠. 대표 때리고 싶죠. 장난치는 날씨 하면서 금요일날 일 이만큼 들어왔다고 야 기분 좋아 대표 기분 좋아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벤츠 타고 다니고 직원들은 마티즈 타고 기분 안 좋죠? 벤츠 타세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란 뜻이에요. 일이 많은 걸 즐거운 상황 속에 나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건 대표한테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마인드와 대표 마인드, 사장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건 제가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철학, 삶을 살아가는 프레임이 다른 거겠죠. 그렇군요. 네. 벌써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 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는데 네. 사실 다음 질문이 네. 대표님 긍정의 힘 원천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곧 말했던 이 내용들을 줄곧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시면 아 저 인간은 20년 동안 저게 조금 또라이처럼 살았구나. 자기만 이렇게 좀 분명하고 자기 고집이 분명하고 자기 철학이 있고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사업이라는 걸 이용했구나. 그 지점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뭐냐면 저는 사업을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돈을 얼마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절대적 진리인 원칙은 자유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해라 뭐 이거 해라 이런 것은 싫어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원하면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나는 그런 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원칙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죠. 그걸 지키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20대 때 빨리 깨달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되고 잘하는 걸 잘하려 그러면 몰입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하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파트인데요. 좋아하는 일 부분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이제 대표님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하셨고 또 그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밥벌이까지 할 수 있는 과정 그런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죠. 내가 맨날 방 안에 박혀가지고 넷플릭스나 보면서 남들이 만든 컨텐츠만 보고 있으면 내가 만들어 본 건 없잖아요. 평가만 하죠.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부터 끝까지 써보기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시연도 해보고 나를 던져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를 던져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저를 계속 던졌습니다. 사회에도 던져보고 세상에도 던져보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도 던져보고 여기서는 이게 진리인 것 같지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니까 또 다른 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같이 와인을 먹는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갔다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나는 이게 동양적 사상과 행복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이따가 빅토리아를 여기 잠깐 모셔가지고 해피니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5 minutes later 그 철학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눈앞에 그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아줌마가 이 총각 보고 야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말할 때 그 느낌 그때 동공 지진이 오면서 이 머리가 깨진 거죠. 내가 만약에 슈어노가 아니라 뿌랑숑 추로 태어났다면 프랑스에서 다르게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그때 깨달은 거죠. 나를 던져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를 던질 용기를 내는 게 어렵다. 던지면 부서질까 봐. 근데 부셔져도 괜찮다. 쉽게 안 죽는다. 그걸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잘하는 일로 만드셨나요? 좋아하는 일 딱 찾고 나면요. 일단 이런 거죠. 제가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디 대기장 같은 거 나가면 상도 많이 받고 했어요. 자기만의 문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글을 잘 쓴다고 하니까 이거 글로 돈을 벌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작가가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글이죠. 뭐 소설 쓰는 것도 글이죠. 누군가 또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그런 글을 써주는 것도 글이잖아요. 이 글을 잘 쓰고, 글을 좋아하고, 글을 잘 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본 거죠.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뭐, 책을 써달라는 분도 많았고요. 뭐, 자기 자소서. 뭐,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그런 소개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가 오는 게 돼가지고, 그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일이 됐죠. 네. 그럼 좋아하거나 이제 잘하는 거를 혹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방법 따로 있나요? 그걸 제가 알 여기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고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느 도시에 떨어졌는데 하루도 한 시간 뛰기 싫어서 떠난 적도 있고요. 그럼 그 장소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초콜릿 박스와 같은 거예요. 초콜릿 박스 얘기 전에 무슨 맛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Life is like a chocolate box예요.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아가지고 열기 전에 뭐가 태어날지 몰라요. 열어봐야 돼요. 이 경험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되면 좋잖아요, 대표님.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근데 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착각했을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였는 거예요. 그 착각한 거죠. 두 번째는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잘했던 일인데 내가 이걸로 뭔가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순간부터 돈과 엮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디자인했어요. 혼자 막 그림 그리고 할 때는 너무너무 공책에서 내 새끼처럼 보면 이쁘고 막 그랬는데 이걸 돈을 받고 팔겠다고 냈어요. 아무도 안 사가. 슬프죠? 근데 얘가 이제 계속 그런 걸 하다가 더 이상 안 팔린다는 걸 깨닫고 이게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 걸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의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걸 못 먹고 산다는 그 현타가 오는 순간 그동안 좋아했다는 게 모든 게 암흑처럼 블랙아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짜 좋은 게 뭔지 알게 돼요. 돈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뛰어넘고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면 정말 잘하게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하나 망할 때마다 보통 사람들 망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빚 끌어안고 취업하러 갑니다. 빚 갚으려고. 빚갈이라고 따라요. 빚갈이.
사고도 안 하잖아요. 빚 쓰기 갑니까? 그럼 그 빚을 또 안고 파산하고 회사에서 빚가라로 가요. 취직합니다. 그 직장을 살아가지고 그러고 이럽니다. 다시는 꿈꾸지 않는데 다시는 창업하지 않는데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창업은 내 인생의 독과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망했지?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자산화시켜가지고 더 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섯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에 돼지꼬리 보여드렸잖아요. 돼지꼬리. Fail, 실패, 그 다음에 Learning Principle, Improving, More Audacious Goals, and then More Failure.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셋이 좋아. 이걸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중간에 엎어지거든요. 마인드셋을 그래서 되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케이. 네. 이번에 이제 봅시다. 물어봐줘요. 예. 좋아하고 잘하는 전문 분야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데 자신감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 작은 성취를 해보라고 자꾸 권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자꾸 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압박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말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뭐 이렇게 물어봐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 나는 힘들다고? 예.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래요. 왜 부끄럽고 쪽팔려요? 뭐 말을 잘 못할 것 같고 뭔가 실수할 것 같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1분 벌써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10분을 말하고 20분을 말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작은 성취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바꿔줘요. 작은 성취를 할 기회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포스트 오일 때 질문들이 많네요, 지금. 네, 그렇네요. 한 장 질문해도 시간 정도 괜찮을까요?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하고 빅토리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please give me 5 more minutes, okay? 네, yes. 네. 네,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책은요. 그거 잠깐만 제가 여기 보면 배움에 미치다라고 4장이 있어요. 이 4장이 이제 학습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긍정심리학과 호주에서 공부한 브레인사이언스 뇌과학이 이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어딘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누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책을 빌려서 빌려서 보셔야겠죠? 학습법에 대한 내용 저 책을 교우문고에 가시면 절판된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짧게 얘기하면 정해진 시간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몰입감 있게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에 2시간을 어떤 일에서도 대부분 공부한 데 씁니다. 운동하면서 공부하고 대부분은 그 2시간을 공부한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부하는 방식도 알려주신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좋아하는 것에서 잘하도록 또 비즈니스와 순서로 설명하셨는데 아니면 이제 잘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흐름화가 된 경우가 있나요? 있죠. 제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를 뭐 개똥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개똥도 모른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치. 왜 소통 안 쓰고 개똥을 썼을까? 크게 작잖아. 개똥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거 어느 순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저 이거 어디서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전문가처럼 생각하니까 라이브 커머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회사 거를. 그거 어떻게 하든 내일 뭐 당장 2주 뒤 방송인데 그때부터 미친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 어떤 줄 알아요? 서울에서부터 좋게 나와.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간절하고 집중을 하면 때로는 몇 주만 해도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준비하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나요? 아, 끝났어요? 네. 다들 안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지금도요? 네. 그러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이런 피드백은 어디서 구할까요? 첫 번째, 나의 감정이죠. 내 감정이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그걸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한테 솔직 담백한 피드백을 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나쁜 말 하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 둘러서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아주 냉철하게 곧대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주위 없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가끔 저한테 나와서 자주 말고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 폭격해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난 못하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받을 수 있겠지.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는 하는데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래요. 근데 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는데 돈은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비즈니스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이템도 어떤 것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곤충 좋아하는 그 사람의 취미도 지금 돈이 되는 세상인데, 제가 아들내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성민이라고. 얘가 아주 골때 아니 뭐. 아주 특별한 애예요. 그 맨날 유튜브를 보고 파블로인지 뭔지 그 곤충 아저씨를 보고 한 1년 2년 연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자기가 곤충을 사가지고 곤충 파블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 수익이 곧 있으면 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란 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게 되면 이게 돈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 질문하신 분 한번 저를 따로 찾아보시면 그걸 돈 버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 석학들에게 직접 배우는 것과 책으로 배우는 것의 차이점이 다르죠. 명백히 다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책을 100날 읽어보세요. 느낌이 나는가? 근데 그 할방탱글로 만들고 그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있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그 할아버지를 마주보고 내가 앉아있는 거야. 생긴 거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막 노벨상 메달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 그 아저씨 눈빛 막 반짝반짝거릴 때만 느낌이 어때? 그 기억이 남잖아요, 내가. 근데 제가 노벨상 받은 사람들 한 7분을 뭐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조류의 그런 날개를 연구해서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분이 브리즈번 대학에 있었어요. 그 퀸즐랜드 쪽에. 퀸즐랜드 대학이니. 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 거기서 제가 바로 앞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눈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눈빛을 보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온몸으로 와닿아요. 그 순간을 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DVD로 콘서트 보는 거랑 콘서트장에 가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느낌이야. 디카프리오를 영화를 보는 거하고 디카프리오 여기 앞에 있어. 느낌이 어때? 심쿵이 어때? 그치? BTS가 저기 화면 넘어 있어. 옆에 있어. 어때? 그 말을 그렇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